빼기 힘드시죠?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14분 동안 저와 함께 다리살을 쫙 빼는 운동을 하러 가실 겁니다. 지금부터 따라오세요. 안녕하세요, 추언니입니다. 여름도 다가오는데 팔뚝살 정말 빼기 어렵죠? 진짜 팔뚝살 빼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유산소 운동, 두 번째 팔뚝살 부위 운동, 세 번째 식단이에요. 식단 지키시면서 아침 저녁 이 운동 저와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 응원합니다. 파이팅! 갈게요. 스트레칭 쭉 팔 해주시고 한 바퀴 돌려주세요. 반대로 돌려주시고 팔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. 반대로 해주시고 옆구리 옆구리 등 펴서 아래로 네 다리 뒤쪽 근육이 쭉 늘어가죠. 등 쭉 늘려주시고 기지개 한번 항상 우리 몸이 느슨하게 근육을 정비하셔야 몸매가 예뻐집니다. 한 바퀴 돌려주고 또 반대로 돌려주고 가슴 업 배꼽 쏙 턱 살짝 들고 준비 갑니다. 내로 스쿼트 자세 하시고요. 힘을 쭉 늘려주시고 배꼽 쏙 허벅지 내리고 팔꿈치 붙이세요. 힙스라인 늘어나는 것을 느끼시면서 배꼽을 쏙 집어넣어주세요. 어깨가 올라오지 않도록 후! 팔의 자극 제대로 느끼면서 네,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해요. 두 세트 할 거예요.
중간에 한번 쉬었다 갈 테니까 쉬시지 마시고 지금 막 그만하시고 싶으시죠? 안 돼요. 팔이 날씬하고 탄력 있어야 돼. 그래야 옷이 예뻐요. 옷을 입어도 여기 몸 특히. 그 다음 반대 시계 반대 방향 다리도 똑같이 후. 어깨 올리시면 안 돼요. 제 영상 중에 어깨 힘 빼는 법 숨어 운동 참고해 주세요. 꼭이요. 후. 모든 운동의 기본이니까. 거꾸로 돌리게 해서 거꾸로 후. 팔 손을 꽉 잡고 팔꿈치 꽉 쫙 펴 네, 거꾸로
이렇게 쭉 이렇게 잡아서 부담 돌려주세요. 배꼽으로 무릎으로 해요. 후! 체중을 발을 씻지 말고 체중을 배에 씻는다고 생각. 배 후! 어깨 내리고 조금 나갔어요. 이때 운동이 되는 거야. 이때 다음 시간에도 저는 보다 나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